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여기는 지금 덴버입니다. 3월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볼더라고 하는 덴버 옆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카니보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혹시 카니보어 컨퍼런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카니보어 다이어트, 즉 채소의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카니보어 다이어트에 대한 의학적인 효과 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출발을 해서 옆에 있는 도시 볼더로 갔는데요. 갔더니 그냥 간단하게 제 이름을 체크를 하고 그 아무래도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금의 섭취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소금을 기념품으로 저희에게 나눠줬습니다. 되게 작고 귀여운 소금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컨퍼런스의 트레이드마크는 여기 로키 산맥의 마운틴 라이언이라고 해서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두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카니보어라고 해서 진짜 호랑이를 그 마스코트로 삼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되게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 전체적인 컨퍼런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에 다양한 질환들을 회복한 성공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카니보어 다이어트가 우리의 자가 면역 질환이나 다양한 질환에 어떻게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와 채소 위주의 식단이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 우리가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트산이나 옥살산이나 렉틴 등이 우리 몸에 다양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점심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 점심 식사에는 정말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카니보어 컨퍼런스답게 정말 고기 위주의 식사였어요. 닭고기와 저당지의 소스, 그리고 정말 탄 듯 안 탄 듯한 엄청나게 새카맣게 탄 고기 계란 스크램블 에그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 접시 받아 와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먹었는데 짰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기념품으로 소금을 줬던 것처럼 정말 짜게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함께 참석한 송지현 원장님, 이영호 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 좀 산책을 했습니다. 오후에 1시간 정도는 좀 땡땡이를 쳤어요. 그래서 이 볼더라는 도시에 어떤 풍경이 있는지, 그리고 뭐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로키 산맥이니까 로키 마운틴 팩토리, 초콜릿 팩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그 팩토리 가서 살짝 치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계속 수업을 들었는데요. 아까 그 렉틴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나왔고, 렉틴이라는 존재가 왜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식물도 자신의 몸을 진균이라든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렉틴이라는 거를 박테리아나 진균이나 이렇게 주입을 했을 때 그쪽에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을 발견을 했어요. 백인 백히토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같은 사람이나 같은 생명체인 것처럼 바이오 시밀레러티, 그러니까 생물학적 동일성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그런 렉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단백질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가 섭취하는 많은 양의 단백질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조금 다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바이오 해커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떻게 몸이 반응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중성지방 수치와 밤에 중성지방 수치, 단식의 시간을 12시간 미만으로 했을 때의 중성지방 수치와 이상으로 했을 때 중성지방 수치,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오르는 것처럼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아침에 중성지방 수치가 확 올라갔다가 그게 에너지로 막 활용이 되면서 4시간 후에는 중성지방 수치가 뚝 떨어지는 뭐 그런 바이오해킹을 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바이오해커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카니보어 다이어트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턴을 이루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다이어트로도 발전하게 됐고 이렇게 컨퍼런스도 진행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식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컨퍼런스에서 느꼈던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다른 게 아니다 라는 점이었어요. 어떤 사회자의 질문에 이거 이후에 로우캅 덴버 가시는 분이라고 했더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아 로우캅 컨퍼런스와 카니보어 컨퍼런스를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어떻게 보면은 로우캅 컨퍼런스의 작은 분리된 섹션이다 이렇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왔던 개념이 PKD라고 해서 팔레올리틱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레오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먹던 그런 클린 키토를 조금 더 다르게 팔레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우리가 육식을 하는 그런 식사다, PKD다 이런 식의 개념을 제안을 해주는 걸로 봐서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카니보 다이어트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식사를 제한하는 쪽이 카니보 다이어트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니보 다이어트는 엘리미네이션 다이어트다라는 겁니다. 엘리미네이션 다이어트란 무엇이냐? 우리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장내 세균 이런 거를 다 챙기는 과정에서 각자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런 다이어트의 끝판왕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옥살산이 맞지 않거나 피트산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은 장내 세균적으로 이러한 채소는 맞지 않는 경우 혹은 나에게 이런 채소 맞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험하다 보니까 아 육식으로만 갔을 때 오히려 가장 클린하게 우리가 식사를 가져갈 수 있더라 이러한 의견들이 패턴으로 모인 그런 식사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거기에 나온 많은 사례자도 그렇고 질병에 많은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다이어트 같았어요. 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자 아니면 정말 내 몸이 채소의 어떤 독소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식사다 이렇게 여겨졌고 약간은 극단적이고 하지만 환자들을 위한 그런 식사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느낀 느낌은 미국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정말 화두다.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건강 효과를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공유되고 있고 함께 공감하면서 동료애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약간 종교 집단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던 생각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카니보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모두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전에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과학적 기반이 없는 그런 이미지적인 다이어트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컨퍼런스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런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니보 컨퍼런스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짤막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카니보어 다이어트에 대해서 폭넓게 다루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차차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